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송지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주향감리교회는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이 많은 부모님들을 대신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실시하는 건데 교회 학교에 대한 어린이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속해하고 분반 공부하고 할 때 아이들을 봐주는 그러면 친구야 놀자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친교와 사교와 나눔과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시간도 또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안양 서로사랑교회 서승원 목사는 추억의 뽑기 게임으로 어린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도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꽝 없는 게임에 참여하면서 복음까지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추억의 뽑기 게임이고요. 네. 이제 중고등학생은 이제 10대 라면이라고 해서 라면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충분히 들은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보는 것에 워낙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학령 인구 감소와 탈교의 현상 속에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몇몇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학교가 수년 내 고사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정책이나 교재나 부분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총체적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부터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이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현재 이르고 있어서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진행된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와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웨이크업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서는 전국 11개 연회에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다음 세대 컨퍼런스는 세대 통합 예배부터 청년 목회 노하우, 작은 교회에 교회 학교 세우기, 기도로 교회 학교 세우기, 다음 세대를 위한 게임 복음 전도 등 16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사의 기도가 살아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습관적인 섬김이 아닌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기도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나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강의를 들은 뒤 교회 사정에 맞는 교회 학교 운영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교단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던 기감은 교육국 예산 확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